루시드 모터스의 신형 전기차 루시드 에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친 디자인과 성능으로 전기차계의 S클래스가 되겠다는데 어떤 브랜드이고 어떤 차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2007년 아티에바란 이름으로 출발했으며 당시엔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이후 포뮬러 2의 배터리 설계를 담당하는 등 기술력을 일찍이 인정받은 회사죠. 이후 2016년 루시드로 사명을 변경하고 전기차 제조를 선언하게 됩니다. 각종 의심과 스캔들이 터지는 다른 신생 브랜드들보단 다소 안정적인 출발입니다. 이후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로부터 무려 약 1조 2천억 원의 투자를 받아 굉장한 이슈가 됐는데요.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와 같은 의미겠죠? 그 투자에 보답하듯 루시드는 2020년 에어의 양산형을 공개하고 연간 3만 대의 생산력을 가진 전용 공장까지 완성해냈습니다. LG와의 배터리 공급 계약까지 성사됐으며 테슬라를 제외하면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간 유일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회사의 CEO가 모델 S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란 점도 재밌죠. 그렇다면 이 에어는 어떤 차길래 이리 주목받을까요? 현재 에어는 올해 하반기 고객 인도가 확정된 상태이며 루시드는 이 차가 테슬라와 경쟁할 제품이 아니라 말합니다. 테슬라 모델 S는 좋은 차지만 전기차계의 S클래스는 되지 못했다며 루시드 에어야말로 전기차계의 럭셔리 클래스라 주장하죠. 고객들을 매료시킨 루시드 에어의 디자인은 순수미와 역동감이 동시에 느껴지는데요. 볼륨감이 느껴지는 바디와 몇 안 되는 선만으로 세련되고 미래적인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헤드램프의 내부에선 조명을 수천 개로 나누어 필요한 부분만 비추는 첨단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후드 아래엔 280리터의 프렁크도 제공되죠. 가장 독특한 측면에서는 전기차의 가장 이상적인 설계를 뽐냅니다. 앞유리를 전진시키고 패스트백 스타일로 루프를 만들어 내부 공간을 크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자칫 둔해 보일 수 있는데요. 루시드는 A필러를 얇게 만들고 캐릭터 라인을 활용해 후드를 길어 보이게 만들었다 말합니다. 뒷좌석 머리 공간을 위해 다소 둔하게 흐르는 루프 라인이지만 루프를 투톤으로 만들고 C필러를 비행기 날개처럼 날렵하게 그었으며 후면부를 통유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차의 상단이 둔해 보이지 않고 경쾌해 보이죠. 공기 저항계수도 0.21로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그리고 벤츠 EQS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재미있는 것은 지금부터인데요. 루시드는 리프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으며 경쟁사보다 약 2배 가볍고 여행용 캐리어에 들어갈 만큼 작은 모터를 개발해 실내 공간의 혁신을 가져왔다 합니다. 이로써 겉으로 보기엔 벤츠 E클래스의 크기지만 실내는 S클래스 이상의 공간을 만들었고 차량의 높이와 스타일은 CLS의 우아함을 실현했다 말합니다. 이런 설계에 기반을 둬 이그제큐티브 시트를 개발했고 영화에서나 보던 말 그대로 누워가는 자동차를 실현했죠. 뒷좌석의 바닥쪽 배터리를 깎아내 레그룸도 확보했습니다. 후면 역시 면이 크게 강조됐으며 한 줄의 리어 램프가 보이는데요. 인상적인 건 트렁크가 쉘 타입으로 설계돼 후면 전체가 열린다는 점입니다. 디자인이 훨씬 깔끔해지죠. 트렁크 용량은 458리터로 프렁크와 함께 동급 최강인 총 739리터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인테리어는 고급 소재와 디테일이 인상적인데요. 제네시스의 여백의 미 스타일과 흡사한 정제된 맛입니다. 34인치의 광활한 5K 화질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며 세로형의 컨트롤 디스플레이도 마련됐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물리 버튼들이 상당히 살아있다는 것으로 루시드는 이런 물리적인 경험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합니다. 미니멀리즘을 통해 필수적인 부분 외에 모두 걷어내는 테슬라와는 흐름이 상당히 다르죠. 전면부 유리 면적을 지붕까지 늘려 시야가 탁 트였으며 햇빛 가리개가 둥둥 떠있는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뒷좌석은 일반적인 3인용 좌석이 있으며 앞서 말한 이그제큐티브 시트를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루시드 에어의 가장 큰 아이덴티티가 아닐까 싶네요. 앞서 말한 전기차의 가장 이상적인 설계란 이런 것이겠죠? 차량의 센서는 라이다를 포함해 총 34개가 설치됐으며 드림 드라이브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됐는데요.
현재는 일반적인 레벨 2 주행보조만이 제공되지만 차후 OTA 업그레이드를 통해 레벨 3 고속도로 자율주행까지 지원하겠다 말합니다. 최상위 트림에서 듀얼 모터를 통해 무려 1080마력을 발휘하며 제로백은 2.5초에 불과합니다. 배터리는 113kWh의 용량으로 현존 배터리팩 중 가장 높은 924V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미국 EPA에서 인증받은 최대 주행거리는 무려 809km로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를 뛰어넘으며 300kW 이상의 충전 속도를 지원해 초급속 충전 시 20분 만에 약 48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의 가격은 한화 약 8,000만원에서 시작해 옵션에 따라 약 1억 9,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전 세계의 기대를 받는 루시드 에어, 시장을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한국 대비가 가능하다 보며 수년 안에 다소 저렴한 세단과 SUV까지 출시한다 하니 더욱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루시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